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가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오게 마련인데요. 이 나이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던 질병들의 연령대가 요즘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남성들의 어떤 성적인 질환인데 특히 이제 성기능 장애 중에 하나인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중장년층의 어떤 질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20, 30대에서도 최근에 발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가래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생활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도 가중되면서 발기부전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타나곤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젊다고 방심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기부전의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운비뇨기과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원장님. 발기부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젊은 환자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잘 모르고 있는 상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발기부전과 발기불능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발기부전이 어떤 질환인가요? 발기부전하고 발기불능은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불능은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요. 발기부전은 성관계의 불충분한 발기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씀하시는 증상은 관계 중에 갑자기 이제 발기력이 소실된다. 그거는 괜찮은 발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제 발기부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음경혈관에 이제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혈관이 단단해지는 원인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대사증후군이나 이전에 심근경색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최근에 이제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직장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수술 후에 신경과 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던가 기타 이제 뭐 약물에 의한 거라든가 손상에 의한 거로 이제 발기부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발기부전 진단을 하게 됩니까? 발기부전의 진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병력의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오십니다. 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래와 같이 발기부전의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음경에 직접적인 이제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음경 혈관에 질환이 있게 되는데요. 네. 이 혈관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그 도플러를 시행해서 동맥과 정맥의 기능을 측정하고 아울러서 이 검사를 시행할 때 음경에 이제 해면체를 유지하는 백막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발기부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들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진단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진료실에서 대체로 이제 환자의 정확한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발기부전 진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무슨 원인이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본 다음에요. 그런 후에 이제 환자분에게 필요한 검사나 아니면은 적절한 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경 임플란트 모형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발기 기전을 자세히 설명하고요. 또한 환자분이 발기의 기전에 관련된 어떤 이제 질환이 있었다거나 손상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보통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발기라는 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이 아닌데 전혀 안 되는 거를 발기 부전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음경 도플러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발기를 유발시킨 다음에 아래 나오는 화면과 같이 이제 음경 혈관의 직접적인 그 기능을 도플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의 기능을 직접 측정하고요. 이게 동맥성 발기부전인지 정맥성 발기부전인지 아니면은 동맥과 정맥 모두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음경 백막에 이상이 있는 질환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 원인도 상당히 다양한 만큼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할 필요도 있네요. 어디서 원인이 왔는지 그 원인적인 요소를 먼저 제거를 해야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검사를 받고서
발기부전으로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발기부전 치료의 처음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먹는 약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먹는 약이 조금 불편하신 경우에는 자가주사요법, 국소에 이제 음경 해면체 내에 자가주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방법은 이제 음경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에는 굴곡형과 팽창형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좀 손쉽게 이 경구용 치료제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막 몰래 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세요. 예. 그러니까 예. 아니면 또 좀 경로가 이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그렇죠. 약간 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입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도 되는 건지 사실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기부전은 혈관 질환인데 발기부전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는 음경이 아니라 심장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은 자신에게 심장 질환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기부전 치료를 드셨다가 실제로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진단을 받으시고 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뭐 요즘은 복제도 많지만 가짜도 많다고 그럽니다. 네. 복제와 가짜는 또 다른 거거든요. 조심하셔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번 시간 남성의 위기, 성기능장애 치료법이란 주제로 20, 30대부터 이 중년 층들이 고민으로 앓고 있는 성기능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요? 제가 3년 전쯤에 전립선 암 수술을 했어요. 네네. 예, 근데 딴 건 뭐 아픈데 다른 데 아픈 데는 없고 그것만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게 발기가 잘 안 됐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는 걸 약을 계속 그때부터 먹고 있는데 이게 약 먹어도 얼굴만 좀 빨개지고 특별히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은 그 수술 직후에 바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수술하고. 그 전엔 괜찮았는데.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50 좀 넘었습니다. 50 좀 넘으셨고요. 예. 지금 제 옆에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예, 원장님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요거 좀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아, 예, 알았습니다. 예. 혹시 환자분 당뇨나 이런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질환은 없으신가요? 예, 그때 수술을 하기 전에 검진 받고 할 때도 뭐 다른 건 별로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 사실 전립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음경으로 가는 이제 신경과 혈관이 전립선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손상을 입으시게 되면은 발기력이 감소하고 또한 이제 전립선 수술할 때 괄약근의 한 부분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문헌상에 나오는 연구에 보면은 1년 후부터는 발기력이나 요실금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발기력이 약으로 인해서 좋아질 가능성 굉장히 낮으시고요. 치료에 제일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면은 물론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도에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로 발기력은 물론이거니와 요실금이 호전이 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미 이 요실금이나 이런 발기부전이 좀 진행된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치료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오늘 소개해드릴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법, 수술법도 하나의 어떤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전화 또 바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만나볼게요. 네, 제가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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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0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부분이 고민돼서 전화 주셨어요?
힘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까? 한 3년 됐어요. 3년 정도 되셨고요. 예, 지금 제 옆에 원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상담이 좀 가능하게끔 자세히 좀 대답을 해주세요. 예. 예, 환자분 다른 지병은 없으셨나요? 뭐 당뇨나 혈압이나? 당뇨 있고 혈압 있고 다 있어요. 뇌졸중도 있고. 아이고, 뇌졸중. 몇 년 정도 되셨나요, 당뇨는? 한 8년 됐어요. 8년 정도 되셨고요.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나 이런 지병으로 인해서 음경에 발기부전이 온 이유는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발기부전의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발기부전이 그냥 경도 정도 있는 정도면은 사실은 먹는 약이나 자가주사제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은 혈관 질환이 있으시고 또 지금 봤을 때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수술적인 치료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아직까지 약물로는 한 번도 치료를 해보시지 않았으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약이나 어떤 주사요법이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이제 이 연령대 분들은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좀 그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임플란트 삽입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굴곡형 그리고 아까 팽창형을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팽창형도 네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좀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굴곡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곡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경식 이게 굽혔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형태로 모양이 돼 있고요. 시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제일 간단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경제적이며 기계적인 고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에는 거의 음경이 뻣뻣하게 이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시술 한 후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제 임플란트 삽입술들은 발기 부전에 대한 근본적인 반영구적인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과 굴곡형 임플란트 삽입술의 차이점은 팽창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할 때 이제 음경을 팽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을 때는 음경을 이완시켜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연스러운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시술들은 4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됐었고요. 현재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임플란트들 중에서는 내구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환자의 만족도가 98% 정도로 제일 높게 나옵니다. 네. 만족도가 98%라고 하는 건 정말 이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좀 차이가 있었어요. 굴곡형은 기계적인 결함이 적은 대신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예. 반대로 팽창형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편함과 만족도는 더 높은 반면에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덜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뭐 환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이 만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원리로 임플란트를 조절하는 것인지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팽창형 임플란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게 되면 그 용액 저장고에서 음경에 위치한 실린더 내로 용액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압이 높아지게 되고 자연스러운 발기가 똑같은 형태의 발기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용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그 펌프 위에 있는 터치패드를 살짝 누르시게 되면은 실린더 내에 있던 용액들이 용액 저장고 내로 들어가면서 네. 이제 음경이 이완이 되고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간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펌프가 있고 조절 펌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옆에 다른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술 과정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팽창형 임플란트는 또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형물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3일 전에 내원하셔서 이제 항생제를 3일간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네. 또한 수술에 문제가 없는가 이제 간단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없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병원에 수술 당일날 내원하셔서는 30분 전부터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정맥 항생제를 주사받게 되시고요. 네. 수술은 국소마취나 무통 국소마취 하에서 30분 내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회복실에서 한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 날 내원하셔서 저랑 소독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수술 과정도 많이 복잡하지 않고 일단 수술 시간도 30분 내외로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입원도 필요 없고 당일 이제 치료하고 퇴원이 가능한 그런 수술 방법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환자 사례를 통해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것들을 좀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30대 후반의 남자분입니다. 아내와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특히 병력도 없는데 제 나이에 벌써 발기부전이라니 당황스럽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주사치료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사례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뭐 일단은 이 어떤 성적인 부분이 자식을 갖기 위해서 일단 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발기부전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좀 안타까운데 주사 치료까지 좀 다 해봤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좀 젊은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었다면 환자분은 사실 다른 약물적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되고요. 환자분의 기대 여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팽창형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해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었고요. 수술 후에는 당연히 발기부전이 완치가 되셨고요. 현재 지금 자연 임신을 위해서 노력 중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히 뭐 자연 임신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예후가 좋았던 사례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셨어요. 굉장히 젊은 데에 반해서 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로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연령대가 이제 저랑 크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이게 와 남내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와닿는데 30대 젊은 나이 분 먼저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서 발기부전을 극복한 그런 사례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0대 초반 남자분이에요. 네. 7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최근 재혼을 앞두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만 생기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 받았는데 저도 임플란트 삽입술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분 어떻게 잘 치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배우자 사별하시고 나셔가지고는 성관계가 전혀 일절 없으셨어요. 그래서 발기부전인 줄 모르고 지내시다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먹는 약도 안 듣고 당연히 주사제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보면은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하고 나면은 염증이 나거나 감염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원래 음경 임플란트 삽입술은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음경 임플란트 삽입술을 하실 수 있었고요. 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경이 많이 왜소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 받고 난 이후에 음경 크기도 약간 회복이 되셔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게 성관계를 오랫동안 안 갖고 이 발기부전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저렇게 음경이 축소가 되고 이러기도 하나 보죠. 네, 장시간 발기부전이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경의 크기도 길이도 감소한다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제가 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수술을 받고 나서 입원까지도 필요 없고 그 다음 날 한 번 정도 며칠 있다가 한번 와서 이제 치료 정도 소독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어떤 기능 회복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임플란트가 들어와서 이제 몸에 들어와서 자리가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5에서 6주 이후, 사실 6주 이후가 저는 좀 더 적절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6주 이후가 됐을 때는 감염의 확률도 없고 임플란트 기계에 오작동할 확률도 거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이제 내 몸에 적응을 하는 기간을 확보한 후에 그 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조금 전에 만나본 사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당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전하게 수술했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기부전이 더 잘 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 수술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다거나 혈압이 있다거나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다른 분들보다 수술 후에 합병증의 확률이 높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음경 임플란트는 특히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정상인과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과의 수술 결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원장님의 어떤 사례를 볼 때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은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도 수술을 받으셨나요? 실제로는 이제 전신 상태와 이게 연관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령하고 예. 신체적인 연령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일 연세가 많았던 분은 사실 90대 초반 환자분이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그분은 어쨌든 신체적으로 이제 워낙 건강하시니까 또 이제 네. 가능했던 거고 모든 뭐 90대 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예, 그랬군요. 네. 야, 글쎄요. 아흔 넘은 분들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은 이제 수술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조금 너무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말고 그럼요. 예 치료에 좀 나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좀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좀 당뇨를 알아왔던 분의 치료된 사례인데요. 저희가 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60대 중반 남자분입니다. 발기부전이 있어서 경구용 치료제로 조절 중이었는데 6개월 정도 전부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이젠 조루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20년간 당뇨도 앓고 있었는데요. 발기부전과 조루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루에 대해서 일단 병적인 개념 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시 치료 가능한 사례도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루는 현재까지 나타난 이제 의학적 정의에 의하면 이게 사실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부부 관계 중에 자신이 먼저 사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태를 저희가 조루라고 말을 합니다. 네. 조루에는 1차성, 2차성, 복합성 조루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1차성 조루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조루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네. 2차성 조루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로 인해서 조루가 생기신 2차성 조루의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루에 대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루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조루를 치료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따로 조루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았었고요. 굴곡형 임경 임플란트 시술한 다음에 환자분이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부족하셨어요.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요법을 같이 시행을 한 이후에 당연히 발기부전과 조루가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네, 현재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팽창형이 아닌 굴곡형 임플란트 삽입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떤 효용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해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선택의 폭이 있다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자, 이번 시간 저희가 남성의 위기 성기능장애 치료법이란 주제로 20, 30대부터 이 중년층, 장년층까지 공통거리인 이 성기능장애 치료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네.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좀 몇 년 전에 네. 그 교통사고를 좀 당해서 네. 하반신에 전기 정도 오는 정도의 감각만 지금 이제 남아 있어서 네. 지금 처방을 받아서 약도 먹어보고 그리고 뭐 주사 치료제 같은 것도 해봤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좀 고려를 하고 있어서 어떤 임플란트 쪽이 좀 이런 쪽에서 그 효과가 좋은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이거 원장님께서 바로 그냥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의 감각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굴곡형 임플란트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에선 특히나 굴곡형 임플란트가 나중에 뚫고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팽창형 임플란트를 좀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팽창형 임플란트는 음경 백막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합병증률에 훨씬 낫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인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본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 팽창형 임플란트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는 저희가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세조각 음경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세조각이라는 거는 용액 저장고와 그리고 실린더 그리고 음경으로 들어가는 음경으로 들어가는 실린더 그리고 음낭에 위치하는 펌프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경에 위치하는 실린더가 이제 네. 음경 우리 해면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고요. 네. 그거를 조절해 주는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펌프가 되겠고 그것이 음낭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장고까지 해서 이제 세 조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일단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원리로 지금 작용을 하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용액 저장고에 있는 그 액체를 음낭에 위치한 펌프가 수압을 이용해서 마치 자전거 밖에 바람 넣는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압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수압을 이용한 아주 간단한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제 원리 자체는 간단한데 이제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전문의의 어떤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암 수술 후유증으로 나타난 발기부전 치료에도 이런 임플란트 삽입술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네. 자, 이번에 50대 중반 남자분입니다. 2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발기부전과 가벼운 요실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아졌고요.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임플란트 삽입술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도 임플란트 삽입술 가능했습니까? 네, 임플란트 삽입술 가능했었고요. 이분이 이제 하나 특징적이었던 거는 본인이 느낀 그 발기부전으로 진단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자기가 이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와 똑같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으니까 보통 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겪으실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직장암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골반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형적인 방법에 임플란트 삽입술은 어렵고요. 거기에서 약간 그 환자분들 위해서 안전하게 변형된 수술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립선암 예. 수술을 받은 분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네, 전립선암으로 나타난 발기부전과 요실금을 잘 치료했던 그런 사례였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의 사례고요. 직장암으로 5년 전에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발기부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재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수술 후 후유증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전립선암, 이번에 이제 직장암 치료를 받고 수술 후 후유증이 오셨던 분인데 이런 분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원래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법입니다. 그 이렇게 직장암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암이 1기가 초기가 아니고 약간 진행되신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골반 내에 있는 임파절을 모두 다 절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골반 내 임파절 절제를 하면서 신경도 같이 손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먹는 약이나 주사제 반응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것만이 발기부전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셨습니다. 네, 자, 네.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을 받고 나면은 이제 어떤 원리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원장님의 설명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팽창형 임플란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거기 용액 저장고에 있던 액체가 음경에 있는 실린더로 들어가면서 압력이 높아져서 음경이 팽창되고 강직도를 보이게 됩니다. 발기가 된 상태로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사용이 끝나고 나신 후에는
펌프 바로 위에 위치한 터치패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실린더 내부에 있던 용액이 압력 차에 의해서 용액 저장고로 들어가면서 다시 음경이 이완이 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원리는 좀 간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법 펌프로 조절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다른 버튼으로 다시 원상 복구를 하는 그런 원리의 아주 간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삽입술, 이 팽창형 임플란트의 삽입술의 장점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쭉 해볼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은 복잡하게 입원을 해야 되는 시술이 절대 아닙니다. 수술이 아니고 당일 외래 수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시간은 30분 내외고요. 수술을 하신 이후에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기계 자체가 개선되어서 임플란트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감염률이 줄었고요. 사실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뭐 어떤 임플란트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아, 계속해서 좀 환자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오늘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70대 중반의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10년간 복용했는데 최근 들어 약 효과가 없습니다.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지만 주사바늘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라는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연세를 떠나서 주사바늘은 누구나 다 무서워하십니다. 무섭죠. 근데 저게 관계를 가질 때마다 주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공포감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른 치료법은 가장 좋은 거는 임플란트 삽입술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는 게 환자분에게는 가장 좋은 옵션이셨고요. 네. 실제로 이제 먹는 약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었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세가 많은 거에 되게 걱정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70대 중반. 예, 네. 70대 중반은 제가 뵙는 환자분들 이제 뭐 평균 연령들이 발기부전 환자들은 사실 평균 연령 환자들이 70대에서 60대 후반 요 군에 이제 주로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70대 분들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환자분의 사연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70대 초반의 남성분 사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15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에 새로운 연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발기가 잘 안 되고 조루 증상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예전보다 음경도 왜소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0대에 이제 새로운 연인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그럼요. 이제 마지막 좀 여생을 좀 좋은 분과 같이 좀 보내고 싶은데 네. 그게 좀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발기가 오랫동안 안 되다 보니까 음경이 왜소해진 경우에 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루가 생긴 원인도 2차성으로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이제 조루가 생기신 경우였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음경의 크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발기부전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조루 증상도 같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환자분은 찾아오셨을 때 그 음경 왜소증에 대해서도 확대를 질문을 하셨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음경 임플란트 시술만으로 음경 크기가 회복이 되셔서 네. 확대 시술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석이조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이렇게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과 남성 호르몬 치료를 병행해서 발기부전 치료한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아까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임플란트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면은 좀 더 어떤 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남자도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우울증이라든가 성욕 감소 그리고 뭐 오르가즘 장애, 사정액 감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그 남성 갱년기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고 또한 음경 임플란트를 치료를 통해서 발기부전의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치료했을 때 성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엄청난 개선이 있어서 삶의 질은 훨씬 더 개선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병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효과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남성의 성기능 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환자 사례를 좀 알아보죠. 60대 후반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2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텐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약물과 주사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저에게도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신 분인데요. 네. 이분에게는 어떤 시술법이 좀 적합했을까요? 지금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심부전증 같은 것도 좀 앓고 계신 것 같아요. 스텐트까지 넣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적인 동맥이 사실 다 망가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가 심장 동맥과 관상 경동맥뿐만 아니라 이제 음경에 있는 동맥에도 동맥 경화가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주사제나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적고 부작용만 심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치료들이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음경 임플란트 시술로만 환자분이 발기라고 회복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를 시술했었고요. 최근에 나온 항생제 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안전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으며 그리고 발기력이 회복되면서 환자분이 많이 자신감을 되찾은 경우였습니다. 네. 네. 아까 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은 음경 확대 효과도 있다라고 좀 그렇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일석이조로 모든 고민이 좀 한 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50대 초반의 남자분입니다. 5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발생해서 약을 먹었지만 약을 먹는 것이 번거롭고 부작용도 심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서 발기가 잘 되고 음경도 확대하는 치료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그 사례예요. 치료가 잘 됐으니까 이렇게 사례를 또 소개를 해주시겠죠? 예. 치료가 잘 돼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하나 제가 이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음경을 확대하는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이 오래되다 보면 자신의 원래 음경 크기보다 왜소해지는, 줄어드는,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경 임플란트 시술법은 음경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음경 크기로 최대한 돌려드리려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음경 확대를 원하셨지만 실제로 임플란트 수술 후에 자신의 원래 옛날 음경 크기를 되찾게 되시고 난 이후에는 음경 확대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웠던 분의 경우였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팽창형 음경 확대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임플란트 수술로 이제 모든 고민이 좀 한 번에 해결이 됐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원리로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 더 들어볼게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통해서 음경에 내에 있는 실린더에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압을 통해서 음경에 있는 실린더가 팽창하고 강직도를 지니게 되고요. 사용이 끝나시고 난 이후에는 펌프 위에 이제 위치하는 아주 작은 터치패드를 누르시면은 음경 내부에 있는 이제 용액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용액 저장고로 액체가 들어가게 되고 음경은 다시 이완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굴곡형 임플란트와 팽창형 임플란트 두 가지가 있는데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장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의 장점은 당일 외래 수술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나 이런 위험한 이제 마취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술 시간 또한 30분 내이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부담감이 극히 미미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타인에게 얘기하시지 않는 이상 잘 알기 힘들다는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 항생제 코팅도 가능해서 어떤 합병증도 안 올 소지가 좀 적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를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한 5년 전부터 건강이 뭐 이게 썩 나쁘고 이상한 뭐 점은 없는데 예, 새벽에 이제 이렇게 발기가 되지 않고 3년 전부터 거의 뭐 이제 발기가 잘 안 되는
이런 증상이 일어나서요. 네네. 네. 먹는 약으로 좀 조절은 하고 있는데 약을 먹고 난 다음에는 부작용이 좀 심해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으신가요? 뭐 가슴도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뛰고, 네. 예예, 뭐 힘도 없고 머리가 어지럽고, 네. 예예.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이제 성기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꾸 장애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네. 예예. 그러다 보니까 예. 성욕도 계속 감소를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건 어떤 치료가 좀 좋은가 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증상, 두 가지 이제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자극 발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기 부전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벽 발기가 잘 안 되고 성욕이 감소하는 거는 스트레스 때문도 있지만은 남성 호르몬 부족이한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발기 부전과 남성 호르몬 감소인 남성 갱년기 증상 두 부분에 대한 치료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좀 병행을 해야 된다. 네. 예,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화 한 통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주신 네.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이시고요. 예. 어떤 기능이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고민이 있으신지 좀 전화를 주시죠. 아, 말씀을 네. 해 주시죠. 네, 네. 제가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발기부전이 좀 있고요. 당뇨가 있어서 제 인슐린을 그 받고 있습니다. 네, 혈당 조절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네, 네. 예. 그리고 심방 스탠트를 3개 정도 했는데 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약이 그 심장에 부담이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심장 스탠트 관련 그 약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먹으면서 이제 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사제도 제가 시도를 해 봤는데 맞지 않아서 쓰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최대한 어떤 치료를 진행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효과를 좀 잘 못 보고 계신데 원장님께서 이분 좀 어떻게 좀 해법을 주셔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스텐트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스텐트로 관련된 약물을 드시기 때문에 사실 먹는 약이나 자가주사요법은 부담이 있습니다. 자가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혈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반응도 되게 적으실 겁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마취 안전하게 시행한 다음에 음경 임플란트, 특히 팽창형 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이분에게도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이 좀 가능하다. 그게 네. 가장 예외가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면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수술 전후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임플란트 삽입술은 언제나 어떤 임플란트 삽입술이나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구 자체의 감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구의 고장입니다. 네. 그래서 기구 고장률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네. 감염률은 현재 이제 101% 정도 수술 후에 1% 정도 나타날 수도 보고 하는데 감염이 생긴 경우에는 기구를 제거하고 치료한 뒤에 3개월 후에 다시 재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고장은 요즘은 이제 거의 없고 워낙에 이제 기술들이 네. 좋아져서 감염률은 약 100명 중에 1명 정도 통계학상으로는 좀 나타납니다만 3개월 후에 치료 후에 다시 수술을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 세운비뇨기과 박성훈 원장과 함께 남성의 위기, 성기능장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으로 고지되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